똑똑한 라이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시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올해 유로5 대형에서 노는 125 이하 바이크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메이커인 대리모토바에서 출시되는 올해 125 오토바이는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MV125가 출시되고요. 그 다음에 VF100, 그 다음에 뉴시티, 그 다음에 12115F라는 모델이 출시되는데 드럼 방식과 디스크 방식의 두 가지 모델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데이스타 125가 새로운 엔진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VC100이라는 모델도 함께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대형 오토바이를 많이 탔는데 그때는 상당히 내구성이라는 것들이 많이 좋았거든요. 이게 점점점 이상하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보다 아마 라이더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대림 오토바이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70% 이상 차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많이 뺏겼죠, 시장 자체를. 더욱더 분발하셔서 우리나라 메이커의 위상을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림 화이팅! 잘 만들면 그만큼 라이더분들이 많이 구입하시겠죠. 지금보다 더 훨씬 잘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PCX가 새롭게 출시가 되고요. 이번에는 ABS 버전과 CBS 버전 두 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작년에 403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 ABS가 달리고 얼마가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잖아요. 제 생각인데 적어도 ABS 모델 같은 경우 작년 금액 그대로 해서 출시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대박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ABS 모델이 금액이 많이 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MXX가 또 새롭게 출시가 됩니다. 제가 작년에 영상으로 한번 달았는데 신모델 사실 많이 기대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엔진이나 포지션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요즘 추세에 맞게끔 클래식하게 해서 출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얼른 빨리 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시되었던 모델 중에 하나 C125가 또 같이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모델들 뭐 벤니 110이라든지 SCR, 엘리트 200만원 중반대의 모델들도 유로5로 빨리 대응해서 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엔 인산철 배터리 V파워. 다음은 야마하입니다. 야마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또 작년에 언급했던 엠맥스 신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딱 1년 정도 우리나라가 동남아보다 늦죠. 동남아에서는 155cc 버전으로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25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이나 우리나라에만 출시가 되는 모델인 것 같고요. 요게 조금 한 가지 요즘 기대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ABS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야마하에서 라이더 분들을 위한 앱이 출시가 됩니다. 실시간으로 배터리 상태나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앱이 출시가 된다니까 그것도 기대가 되고요.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내장돼서 출시가 된답니다. 300cc 이상급들은 트랙션 컨트롤러 시스템이 장착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5cc급들은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거의 장착돼서 나오는 차량은 아마 MX125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게 트랙션 컨트롤러가 뭐냐면요, 간단하게 타이어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겁니다. 빗길이나 눈길에 타이어가 헛돌잖아요. 아무리 내가 악셀을 감아도 그 출력이 엔진에 전달되는 게 아니고 그냥 슬립이 일어나는 거죠. 땅바닥에서 슬립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엔진 안에서 슬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타이어가 미끌렸다.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감지를 해서 지금 미끌렸으니까 전동을 끊어버려. 그래서 더 이상 미끌리지 않게 하는 이 안전장치거든요. 요거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ABS랑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랑 같이 이렇게 전복돼서 나오는 제품은 125cc는 이게 유일합니다. 오토바이는 오토바이지만 라이더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야마하에서 이번에는 안전까지 고려해서 MX를 출시한 것 같아요. 아마 이거 PCX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25cc 이하의 라인업 중 가장 눈여겨봐야 될 차량이 사실 신형 MX라고 보시면 됩니다. 2월쯤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다른 스쿠터들을 지금 보시고 계셨다면 요거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은 저도 아직 확실하게 모르지만 금액도 작년에 팔았던 금액 그대로 판다고 하면 395만원인데 진짜 대박나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봅니다. 많은 장비들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올라갈 거라고는 예상을 해요. 제가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야마하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발 금액은 동일하게 맞춰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악시스라든지 다른 모델들은 출시가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때 트리시티 125S가 출시된다고 하거든요. 디자인은 지금 나와 있는
있는 트리시티랑 동일하고 내용물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지 아마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스위키에서는 상반기에는 라인업이 없고요. 하반기 때 어떤 모델을 가져오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킹코에서는 다운타운 125 상반기쯤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SYM에서는 알파 125 ABS 모델과요. 조이맥스 Z 플러스 125 ABS랑 Z14 CBS랑 Z14 ABS랑 그 다음에 조이라이더 125S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우저에서도 유로5 대응을 해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슈퍼이글 125하고요. USR 125하고요. 조이스타 FI하고요. VM 100F가 유로5를 대응해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하우저 스즈키도 사실 제가 예전에 로시라는 제품을 타봤는데 요즘은 디자인이 되게 잘 나오던데 예전에는 디자인이 그냥 SCR하고 비슷하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하우저에서 놓은 스쿠터들도 내구성이 나는 것들도 괜찮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눈이 내린다. 얼어붙었던 몸들이 따뜻한 온기로 천천히 녹여주는 장작나무의 불꽃. 오토바이 방한 장비는 바이크 몬스터. 마지막으로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왜 유시는 유럽 오토바이를 리뷰를 안 하느냐 댓글에 의견들이 있었는데 메들리 125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모터쇼 갔다가 그때 한번 보고 오늘 하도 그 댓글에 좋다는 말이 있길래 부산에도 이 유럽 스쿠터가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직접 사진도 찍고 네 한번 봤습니다. 시승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부산에 계신 메들리 125 타시는 분 계시면 빌려주세요. 상당히 이쁘고 메리트가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는 그런 의견 자체도 안 타봤기 때문에 잘 몰랐거든요.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메들리 125 타시는 부산분들 계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피아지오 그룹 안에서 베스파가 나뉘시고 피아지오라는 회사가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아지오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데 피아지오에서 나오는 모델이 보통 아프렐리아, 네, 아프렐리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모토구치, 그 다음에 베스파, 그 다음에 피아지오.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메이커들은 대부분 다 피아지오 그룹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피아지오에서 메들리 125가 출시됩니다. 물론 ABS가 달려있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순행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괜히 그냥 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역시 이태리 감성에 맞게 이쁘게 잘 빠졌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시승을 해보고 싶은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베스파에서는 작년 모델과 동일하게 똑같이 출시가 된다고 하거든요. 아마 유럽에서다 보니까 유럽5에 제일 먼저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스파 LX, 프리마베라 스프린트 GTS125가 아마 출시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LX125를 타고 다녔었거든요. 12년인가 하여튼 그때 LX125를 탔는데 그거 조금 무겁게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트가 되게 높았습니다. 프리마베라부터는 사실 타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올해 125 이하 바이크들을 한번 나열해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또 다른 모델들이 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일단 라인업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죽었죠. 더 많은 모델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출퇴근하시는 라이더분들도 계시겠지만 매일매일 오토바이 타시는 배달대행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배달대행 하시는 분들 추운 겨울에 너무 무리하게 운전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했니? 알람 설정은? 좋아요는? 댓글은? 괜찮아. 봐주는 게 어디야?